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타미 힐피거의 초대를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설렌다. 아, 와.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또 이렇게 김수현 씨를 또 예.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타미가 원하는 남자 1순위가 수현 씨였고, 2순위가 저였습니다. 놀랍게도. 딘딘 힐피거가 될 뻔했네요. 저도 못 믿겠어요. 여기 2위라고 제가 써있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수현 씨도 못 믿는 표정이거든요. 아니요. 네. 딘딘 힐피거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요. 딘딘이고요. 오늘 타미 쇼는요. 우리나라가 키운 국보죠. 네, 슈퍼스타입니다. 타미 힐피거의 얼굴 김수현 씨와 함께합니다. 예스!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한창 하는 중이고요. 북중에서 이제 김현수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이제 억울하게 약간 이제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용의자 생활을 좀 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죠? 표정이 약간 예. 이렇게 우울하셔가지고. 예. 아, 그래도 오늘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여기 막 모처럼 가로수길이니까. 원래 그 극 중에서 표정은 거의 주로 어떤 표정이세요? 대부분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꺼봉. 예. 예. 저희가 언제쯤 만나 볼 수 있나요? 아마 한 11월 말쯤에는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제가 또 팬이잖아요. 네. 사전에 저희가 김수현 씨에 대한 궁금증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번째가요, 가벼워요. 예. 오늘의 TMI 세 가지. 오늘의 TMI 세 가지? 네네네. 점심 메뉴로. 네네. 제육볶음에 쭈꾸미 삼겹 오징어 볶음. 이제 너무 좀 과하게 먹긴 했습니다. 벌컥 하세요, 요즘? 아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인서트들을 찍었는데 네네네. 발 타이트가 있었어요. 네, 발 타이트 샷. 발 타이트에 양말이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양말을 여기까지 내려서 꾸겨 신고 있습니다. 아, 그냥 페이크 삭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내려서?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이제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타미 힐피거 매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가로수길에 이렇게 왔어요. 예, 예, 맨날 교도소에만 있다가 막 이렇게 사람 냄새도 나고 예, 좋더라고요. 자,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나 영화 작품이 있다면? 제가 시간 날 때 집에서 이제 TV를 돌리다가 봤는데 컨저링. 아, 컨저링. 컨저링. 컨저링이랑 또 유전. 유전? 유전 진짜 무섭던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무서운 영화를 좀 잘 보시나 봐요. 예, 볼 때는 잘 보는데 보고 나면 약간 후유증이 있는 맞아, 스타일. 맞아. 네. 이불 덮고 이렇게 발가락 나오면 좀 불안한. 막 이렇게 끌려갈 것 같고. 맞아. 느낌인데. 저는 유전은 진짜 보고 몇 장면에서 진짜 눈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보면서 막 나도 막 무슨 냄새가 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OOTD를 소개해달라고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아까 예. 사실 제가 들었는데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OOTD가 뭐야? 라고 OOTD가 정확히 뭐죠? 예, 오늘의 룩이죠. 네, Outfit of Today. 네. 뭐라고요? Outfit of Today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원래 예. 팔로우 많은 분들은 그냥 올려도 되잖아요. 저희는 꼭 그런 걸 달아야지 이제 눕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의 OOTD는 캐주얼함. 네네. 표현한 예, 타미 힐피거의 예, 김타미입니다. 김타미요. 예. 혹시 다음 드라마 성함이 김타미는 아니죠? 예. 김수현님만의 가을 데일리룩 아이템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게 사실 회화놀이거든요, 사실. 지금 수현 씨가 입은 옷을 제가 똑같이 입는다고 이 느낌이 나진 않는데 조금 모두가 입어도 조금 무난할 것 같은 룩을 한번 수현 씨가 직접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옷들에서 제가 네네. 골라오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저는 제가 가면 거들 것 같아서 여기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금방 고르셨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들고 오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다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가디건인데 예, 여러분 가디건을 골랐습니다.
특별히 가디건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디건에는 네, 약간 포근한 느낌이 예, 있죠. 그리고 네. 기능성을 또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실 또 어디에나 잘 붙을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얌전한 척 하면서 사실은 할 건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안에 약간 예. 포인트를 좀 예. 넣어놓은 게 예. 약간 이렇게 다 잠궜을 때와 좀 열었을 때 포인트들이 좀 예. 타미로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예. 슬쩍 걸쳐보실 수 있으세요? 예. 자, 진짜 어떻게. 아, 다르네. 봐봐, 페어널이라니까, 페어널. 괜찮아요? 됐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가디건은 제가 이따가 집에 갈 때. 근데 진짜 잘, 네. 진짜 되게 잘 어울린다. 좋겠다. 아니, 그게 가디건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예, 페완 가디건. 예. 가을 하면은 브라운인데, 예. 딱 정확하게 고르신 것 같고, 단추의 포인트 부분이 있어서 참 보기가 좋네요. 네.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뭔지. 진실되게요. 예. 예. 진실되게요. 갑자기 그걸 잡으면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항상 뭐 현장을 다니거나 네네. 뭐 스케줄을 나갈 네네. 때 챙기는 배낭이 있는데. 항상 메시는 가방. 예. 아,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가방에 다 넣고 다녀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 아, 뭔지 알아요. 그 가방 없으면 불안하고. 예, 뭐 보조 배터리라던가 네네. 뭐 대본이라던가 네네. 뭐 손톱깝 막 그러니까 잡다운 것까지 다 우산이라던가 준현 씨는 아예 본인이 다 챙기는 그런 예. 스타일이군요. 요즘 가장 빠져있는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타미 진실되게 답변을 해보자면 예. 예, 제가 타미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진실되지 않게 한번 예,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 촬영 중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드라마 캐릭터에 예, 그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을 하고 막 그런 역할이잖아요. 용의자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누명을 썼지만 그러면은 그 극중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약간 진짜로 막 경찰차 지나가면 오 막 이러기도 해요. 안 그래요? 아, 안 그래요. 네, 아 공과 사가 철저하시구나. 아, 가끔 어떤 배우분들이 이제 너무 여기 빠져 있으면 네. 막 밖에서도 막 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안. 아, 그래요? 예. 네. 아, 다 이거였구나. 아, 속았네. 나 모르니까 작품을. 아, 그렇구나. 네. 올해 남은 하반기 목표가 있을까요? 이제 거의 하반기 시즌인데. 우선은 작품을 좀 무사히 마치고. 네. 마치고 나서 요즘에 또 이제 해외에는 나가기가 그쵸, 그쵸. 힘드니까 또 어떻게 바다라도 한번 보고 오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수현 씨와의 토크는 마무리하고 저희가 김수현 씨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선물이요. 네. 사랑해. 사랑한다고. 야! 사랑해. 남들이 왜 나를 허가나 말하냐. 여기 우린 와서 받은 거라는데. 응. 진짜 열심히 하셨다, 진짜. 아니, 몇 카트를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심심해. 그러지 않아서 선물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진짜 취하신 것 같은데? 잊어달라 했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잊으려고 하였으나 눈이 촉촉한데? 너를 잊지 못하였다. 네, 잘 봤습니다. 김수현 예. 씨의 해외 팬분들이 직접 김수현 씨가 출연했던 작품의 명대사들을 한국말로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 개인적으로 도매니저가 없어서 아쉽네요. 나 너무 좋아했는데 진짜. 그게 2013년도 겨울이었나? 네. 네, 겨울이었죠. 제가 그때 이제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제가 뭘 했냐면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또 다른 드라마를 내가 보는 게 배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로 별그대 이후로 한국 드라마를 끊었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이슈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도깨비, 뭐 태양의 후예 다 안 봤어. 별그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로. 그래서 안 보다가 네. 무너진 게 스카이캐스. 야,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거야. 혹시 줄기차게 또 다행이네. 너무 잘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수현 씨가 선정해 주신 한 분께 김수현 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타미 제품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과연 김수현 씨가 뽑은 베스트는 누구일지. 친필 사인은 제가 준비하면 되고 네네. 예, 선물은 어떻게 우리 타미에서 준비하면 되고 준비를 해서
다섯 분 모두 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예. 가능합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예. 어. 어 역시 예. 수현 씨 한 마디면 다 움직이네요. 네. 아 근데 사실 팬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자체로도 또 아 이게 네. 예 굉장히 선물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수현 씨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릴까요? 어디까지 전신 웨스트. 아니면 베스트? 웨스트. 웨스트? 예. 웨스트? 아, 상상. 예. 바스트 샷.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자 갈게요. 자. 네.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세요? 뭐 그 없구나. 아, 좋겠다. 아 좀 그래. 좀 더 들어보세요. 예, 좀 더 좀 들어볼까요? 자, 둘, 셋. 오케이. 예, 이거 되게 저기 하네요. 그러니까 예. 저도 남자 폴라로이드 찍는 거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예. 약간 이렇게 어, 바라봐주는 어 왔어 이런 느낌? 어 어서 와. 예.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만 찍고 싶네요. 예. 아무리 수현 씨여도 예, 남자 얼굴을 계속 제가 찍는다는 게 마지막. 자 마지막. 마지막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자 하트. 자 두 개. 하나, 둘, 셋. 아이. 오케이. 아 이거 잘 나왔다 진짜 이 쳐다보는 거. 어. 아 소질이 있으시네. 아 저 사진 좀 많이 찍었습니다. 취미가 누나들 때문에 누나들이 맨날 찍으라 그래가지고 누나 둘이라. 뭔가 사연이 있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예요. 네.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수현 씨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와 타미 힐피거 제품을 함께 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참여 방법은요 추후에 커뮤니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타미쇼 이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는데 수현 씨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타미쇼 예, 네. 딘딘 씨와 딘딘 힐피거와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팬분들의 선물 예, 예 다시 한번 예.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는 11월 드라마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타미와 함께하는 김타미입니다. 예. 앞으로 또 타미 힐피거 모델로서도 네.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딘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딘딘은 딘.